맞춰서 이런 규칙들은 다 일부와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지난 8월 중순까지는 정권교체의 유일한 대안으로 윤석열 후보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9월 중순 이후에 203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저 홍준표가 골든크로스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대세는 홍준표로 정해졌습니다. 오직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오직 정권교체인데 이제 홍준표만이 정권교체의 희망이 됐습니다. 11월 5일 우리당 경선 후보가 정해져도 본선까지는 4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재명과 싸움에서 버텨나오고 최종 승리할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경선 승리 위해 모든 후보 모시고 원팀으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어질 순서는 1대1 자유토론입니다. 우선 그전에 공매도 완전 폐지는 좀 오락가락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완전 폐지 계속하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전 폐지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저는 완전 폐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경제공약 발표하셨을 때 공매도 완전 폐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홍 후보님 퍼펙트 스톰을 걱정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올해 말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 이거는 산업 기업도 어렵지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나 여기에서 만약 공매도 전면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공매도 제도는 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폐지해놓고 과연 이제 우리 유 후보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재검토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퍼펙트 스톰을 걱정하시는 분이 공매도 폐지같이 우리 자본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정책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유 후보님 말씀대로 그런 영향이 나타날지 그렇지 않고 정시가 오히려 안정이 될지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가 더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죠. 완전히 폐지하겠다 이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그거는 유 후보님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면 완전 폐지는 할 수 없겠죠. 제가 그 4년 전에 공약을 발표할 때는 그때는 사실 전혀 대선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공약을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이 탄핵으로 무너지고 당지지율 4%밖에 안 되는데 망한 정당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나가면서 서울 올라와 보니까 경남지사를 하다가 전혀 당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저도 준비가 사실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을 거치면서 공약을 많이 손질을 했죠. 홍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가상화폐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이 세금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생각입니까? 그거는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 캠프에서는 아직 그거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게 좀 가혹하거든요. 기본 공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국내 주식은 5천만 원 기본 공제인데 저 해외하고 가상화폐는 25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좀 공정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거는 해외 투자자들도 똑같은 형태로 보호를 해주는 게 정상이겠죠. 후보님 같이 안보를 중시하시는 분이 저는 모병제를 우리 안보 현실에서 또 우리 예산 현실에서 또 이게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데 왜 모병제를 주장하십니까? 모병제라는 거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모병제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모병제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고 아닙니다. 징병제로 하는 예. 나라는 31개국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왜 모병제로 예. 가는가 하면 이게 지금 군대 자체가 복무 기간도 짧고 사실상 나이롱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심 사병만 신경 쓰고 군 병력 증강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점점 지금 자 군대 갈 그 애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강군을 육성하고 정말 군인다운 군인을 길을 넣으면 군대에 진짜 지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강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모병제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저학력층 집 자제들만 가는데 꼭 그렇지는 그 않을까요? 아이들로 강군을 만든다. 에이 꼭 그렇지는 그게, 않을까요? 아니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정의라기보다도 예. 그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모병제를 실시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지원율이 8:1입니다. 8:1로 지금 그 군대에서 모병제를 뽑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 저는 꼭 그렇게 볼 거는 아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예. 모병제를 해가지고 예.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하는데 예. 병력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예. 징역 사는 사람들, 죄수들을 사면해 주는 조건으로 군대에 보내고 예. 고등학교 갓 졸업한 18살을 보내고 예. 군대에 가는 대다수 사람들이 흑인 아니면 히스패닉들이고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유력 집안의 자제들도 다 군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봐버리면 참 그거 어느 정책이라도 실시하기가 곤란하죠. 아닙니다. 이분법이 아니고 홍 후보님 방위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 저는 뭐 우리 후보들 중에 예. 저는 병장 출시고 예. 방위 갔다 오시고 다른 사람들은 출시입니다. 전부 다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예, 예, 홍 후보님 예. 방위 갔다 오신 거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홍 후보님 대학생 강의 가셔가지고 예. 군대 체질인 사람이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홍 후보님 군대 체질이십니까? 저는 아니죠. 왜 아닙니까? 군대 체질인 사람을 굳이 이제 일반 상식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아니요. 모병제 말씀하는 사람들이 모병제 말씀하시면서 군대 체질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군대 가면 된다 이러셨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병으로 갔다 왔을 때 군대 이제 말뚝 박는 사람 예. 이겁니까?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예? 홍 후보님은 군대 체질 아니신데. 저는 군대 예. 체질은 아닙니다. 가보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이 군대 체질입니까? 호구님은 아닌데. 에이, 군대 체질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에이, 그걸 꼭. 저도 현역병으로 가가지고 군대 체질 아니라서 군대에서 안 괴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괴로운 일을 왜 가난한 집 자제들만 해야 되나 이겁니다. 저는 꼭 그래 생각하지 않는 게 좀 사는 집 자제들도 군대 가는 수 있습니다. 해병대 같은 거 안 보십시오. 예. 지금 해병대에 전부 징집이 되긴 하지만 공군이나 예. 육군 가면 편한데 해병대 지금 지원자가 10:1이나 예. 됩니다. 오히려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예. 일당백하는 강군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우리 저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예.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게 이제 대통령에 이번에 예. 출마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5천만 국민의 가난에서 이제 예. 벗어나게 하신 분인데 홍준표는 대통령이 되면 조국 선진화를 한번 이루는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는 그런 대통령을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국 근대화가 되고 난 뒤에 이미 이제 금년부터 선진국 시대에 들어왔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국방, 외교 모든 분야가 우리가 개발 도상국 시대의 체제나 그런 문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부 선진국에 걸맞게 고치는 게 다음 대통령이 가장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동의하고요. 예. 다만 홍 의원님, 5년이라는 임기는 무지 짧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게 없는 과거 네. 대통령들이 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홍 후보님께서는 막연히 선진화 이러시지 말고 뭘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습니까? 정치 분야는 지금은 우리가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가 180석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정치 분야하고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헌법 개정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분야 같으면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을 하고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요즘 뭐 국회의원이 돈 묻고 감옥 가도 월급 받고 안 나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로 쫓아내려면 국민 소환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것도 없애야 됩니다. 물론 면책 특권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모든 분야에 개헌을 하면서 지방행정체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바꾸고 말하자면 광역, 기초, 국가 이런 단계에서 전부 지방자치단체, 국가 이런 2단계로 바꾸고 이런 개헌을 우선 정치 분야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지금 부사관이나 장교는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예. 모병제죠. 그렇죠. 그건 자원에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성이 그 모병제든 징병제든 여성이 부사관이나 장교는 가는데 병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징집제도라는 거는 전 국민한테 이제 다 아니 징집이든 모병이든 아니, 여성이 그러니까. 병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네요. 가고 싶은 사람 병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여성 모병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모병제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부사관 장교만 하는데 병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그런 메리트가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들어와서 일정 기간 지원병제죠. 그거는 일종의 징병제가 아니고 지원병으로 들어와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나면 국가에서 무슨 메리트를 줘야 되겠죠. 그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저 홍 의원님 그 남자의 경우에도 모병제로 할 경우에는 대기업 초봉을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지난 토론 때 모병제 할 경우에 10조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니요. 그게 연 10조입니까? 아니요. 조사를 예. 해보니까 예. 1년에 아마 증가되는 게 예. 1조 한 3천억 정도만 증가된다. 그런 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 우리 55만 예? 현역병들한테 대기업 초봉을 주고 아니 그 저 병들한테 대기업 초봉을 주면 하사관은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사관 대기업 초봉이 지금 한 월 350에서 400쯤 되거든요. 제가 근데 하사관이 240만 원 받거든요. 하사가 병장보다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건데 그거를 월 연 1조밖에 안 든다 이러시니까 아니 예 그게 현재 지금 부사관하고 장교들은 한 2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일반 징집되는 예. 병들은 30만 예. 조금 넘죠. 예. 그걸 전환을 할 때 드는 비용이 그 정도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모병제 전체 비용은요? 전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국방 그 들어가는 비용하고 30만 정도의 일반 병들 거기에 전환을 할 때 드는 비용을 플러스 하면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복지에서 홍 후보님은 뭐를 이렇게 잘라낼 겁니까? 그게 이제 복지 체계를 네. 정비를 좀 하고 네.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도 조금 있는 것도 한번 정비를 해보고 예, 예. 그리고 복지 관련 공무원 전달 체계도 지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무슨 블록체인 기술인가 그걸 도입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고정비용을 한번 줄여보자는 겁니다. 고정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분야의 예산에서 선순위로 좀 끌어와 보자는 겁니다. 예산에 이제 우리가 편성을 할 때 내 예를 하나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경남지사 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우리가 정세를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한 6% 이상 복지 비용을 지출을 더했습니다. 예.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 31.3% 할 때
우리는 37.8%인가 했습니다. 글쎄요. 경상남도 복지가 예. 홍 후보님이 도지사 하실 때 얼마나 개선이 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경상남도하고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다를 거고요. 홍 후보님 구체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복지 중에 이거는 내가 커트하겠다 날리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보편적 복지는 저는 시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보편적 복지? 말하자면 국민 전체에 예.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예. 그런 복지보다는 예. 그것은 가난한 사람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 제도를 채택을 할 그럼 겁니다. 그럼 아동수당 없어지고? 살만한 사람한테는 그 줄 필요는 아동수당 없어지고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아니 제 이야기는 예. 아동수당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 아동수당 중에서 일정 그 금액 이상의 소득이 되고 재산이 되는 분한테는 그분들은 안 받아도 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몰아주자는 거죠. 기초노령연금은요?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모든 거를 네. 모든 거를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만 지급하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무상급식은요? 무상급식도 저는 지금 이게 옛날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옛날부터 문제가 됐는데 예산의 집행의 우선순위 문제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지금은 그게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도 그렇게 네. 줄이실 겁니까?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없애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받아서 별로 가계에 도움이 안 되는 계층은 네. 딴 걸로 대치를 해주는 네. 게 맞지 네. 꼭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 뜻입니다. 그 저 홍 후보님 재정개혁, 행정개혁 중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을 17만 4천 명 늘린 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게 이거 한번 딱 늘어나면 공무원법에 따라가지고 해고가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면 홍 후보님께서 공무원 수를 대폭 확 줄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무슨 수로 줄입니까? 해고합니까? 해고한다는 게 아니라 네. 우선 그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너무 방만하게 늘어났으니까. 저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을 정원을 할 때 정원을 덜 하면서 차츰 자연 소멸되는 걸 기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동결이죠. 그렇습니다. 동결인데 자연 소멸하면 그만큼 뽑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 예. 가지고 예. 일자리를 만들자는 그런 생각은 처음. 그러면 자연 소멸하는 그걸 놔두고 예? 5년 동안 공무원 안 뽑겠다 이겁니다. 아니 그건 극단적인 이야기고. 아니요, 대폭 확 줄이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정부 지금 답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부 통폐합을 예. 하겠다고도 예.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럼 고위공직자들을 많이 줄이는 셈이 되죠. 고위공직자 그려가지고 몇 명이 줄겠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113만 명인데 예. 그걸 도대체 그러니까 확 줄이겠다는 거 이거는 사실이 아니네요. 결론적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예. 정원하는 걸 동결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동결하면 문재인 정부 숫자하고 똑같이 간다. 문재인 정부가 네. 임명한 공무원들이 자연 도태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홍 후보님께서 서민 선심성 예산 줄이고 공무원 줄여가지고 그 예산으로 복지하겠다는 말이 이게 참 좀 쉽지 않고 안 맞는 말 같아서 제가 자꾸 드리는 네. 말씀입니다. 경남지사 때 다 해봤습니다. 경남지사하고 대한민국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경남지사 때 그거 네. 해가지고 그 흑자 도정을 아마 한국 사상 최초로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능 100%, 정시 100% 이거 진짜 하십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수시를 0%로 줄이고 정시를 100%로 하는데 네. 그 정시도 전부 다 수능 100%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부모들, 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 분야는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홍원님, 그렇게 하면 왜 고등학교를 왜 다니겠습니까? 제가 학부모고 제가 학생이면 아니 정시가 100%고 그것도 전부 다 수능만 100%고 하는데 그러면 학생부에 교과가 있고 비교과가 있는데
그 내신 같은 거는 반영 안 한다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저 같으면 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치고 빨리 대학 가고 학원이나 열심히 다니고 수능 문제나 딸딸 외우고 그러면 되지. 이거는 공교육을 완전히 없애자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참 그 질문하시는 게 극단적인 상황만 가지고 아닙니다. 공무원님이 하도 극단적인 공약을 많이 아니, 하셔가지고. 아니. 유보님, 예. 옛날에 우리 시대에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가장 공정하게.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자니. 그때는 본고사가 있었죠. 그럼 아니, 본고사 부활합니까? 본고사는 부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능시험을 1년에 두 번 쳐가지고 예? 수능시험만 가지고 정시 100%로 뽑고 예? 모든 대학이 지금 포스텍이라고 포항공대 있지 않습니까? 포스텍 같은 데는 정시 0%에 수시 100%입니다. 예. 그런 학교까지 다 정시 100%로 하라. 예. 이게 극단적인 정책이지 어떻게 제 질문이 극단적입니까? 이건 너무 극단적인 정책이거든요. 극단적인 정책이 아니고 아니, 과거의 제도가 공정했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수능만 100% 하면 수능이 학부모들이나 학생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험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 학원 제일 많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강남 8학군에 엄청나게 몰릴 거고 예? EBS에서 예. 70% 이상 출제하게 하고 아무리 EBS 70% 해도 예. 나머지 30%는 학원 가야 거기서 변별력이 생기는데 이 공약은 저는 정말 철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재명 후보하고 예? 그 저 토론할 때도 아 그거는 대통령 되고 나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죠. 공약만으로 지금 다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런 공약을 전제적, 왜 하시냐는 거죠? 아니, 예. 왜 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지난번에 장관상 받고 예. 뭐 그 뭡니까 그 스펙 가지고 그렇죠. 수시 들어가고 그 부모 찬스 벤처 그 예. 그런 걸 내가 쳐다보고 예. 이건 예. 불공정하다. 근데 이번에 토지 임대부 아파트 이거를 이제 코타라고 이름을 붙이셨거든요. 워낙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반값도 아니고 4분의 1값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4분의 1값으로 이제 토지를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토지 임대부니까. 이거를 몇만 원이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강북에 재개발을 네. 하게 되면, 네. 아마, 네. 5만 원 이상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예. 아, 그게 이제 강북을 예.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전부 재개발을 하게 예. 되면 재개발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예. 토지하고 그 건물을 위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해놓고 내한테는 33평 아파트를 주라 그런 식으로 예.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는 그러면 그 땅은 공공용지가 돼버립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완전 분양 아파트를 지어주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게 용적률을 지금 법상 허용된 게 1500%입니다. 1500%까지 재개발 지역 내에서는 쿼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후보님이나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쿼터 아파트 또 이 저 원가 아파트 또 우리 원효룡 후보님의 반반 아파트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이런 게 전부 다 이 원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로또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내 동의하기 어렵죠. 네. 토지임대부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뭐 5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집값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죠. 5만 원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집값 안정이 되겠습니까? 주택들이 다 그 안정이 됩니다.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토지 임대부 5만 원을 한다고 우리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 서울 부동산 가격만 예. 잡으면 예. 전국 부동산 가격이 다 안정이 됩니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예. 그럼 토지 임대부 이거는 이제 임대료를 내는 거죠, 계속. 임대료는 고밀도로 올라갈수록 예. 자기 부담하는 예. 그 점용하는 그 그렇지만 토지 임대부니까 임대료를 적기 내겠죠. 때문에 임대료가 예. 극히 싸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는 어차피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 살든지 월세 살든지 하지 이걸 굳이 토지 임대부에 환매 조건부까지 있는데 이거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자기 집이죠. 그래서 시세 차익이 로또가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는 로또 아니면 장기 전세거든요. 이거는.
전세는 아니죠. 자기 집이죠. 자기 집인데 네. 환매 조건부 되면 그게 장기 전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시세 차익을 씨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로또를 안 만들어주는 아파트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럼 이번에 제가 한번 예. 보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예. 국민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바로 북핵 문제부터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네. 뭐 첫 정상회담은 당연히 미국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되 네. 그 회담에 저는 제가 주장하는 핵공유 네. 이거를 만약 관철을 시키려면 어지간해서는 설득이 안 될 겁니다. 네. 이걸 관철을 시키려면 파이브 아이즈나 쿼드나 이런 데 우리가 가입하겠다. 네.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삼불정책 확실히 폐기하겠다. 네. 이런 모든 걸 천명하면서 한미 관계의 어떤 신뢰 이거를 회복해야 미국이 조금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그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물어봤는데 대학급 등록금 후불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괜찮은 그 좋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뭐 예. 다른 나라에도 지금 실시하는 데가 그럼요. 있죠. 예. 예, 예. 무이자로 하고 정부가 이자 부담해 주고 그렇죠. 후불제로 하고 직업을 일자리를 찾으면 예. 그때 가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거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대신에 이제 정부 재정이 그만큼 드는 거니까 후보님 돈 쓸 때가 진짜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금 다 낮추고 나는 이 돈 다 쓴다. 그거는 좀 무리한. 저는 저 집권을 하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방향으로 또는 기업이나 이런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방향으로 감세 정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개인 소득이 증대가 되고 기업은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업 규제도 전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다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이 마냥 거치겠습니까? 뭐 그렇게 레이건 시절에도 제가 기억에는 레이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니까 예. 그게 이제 먹혀드는 조건에서는 그래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고 시간이 많이 남으셔가지고 하나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민노총 해체하실 겁니까? 해체는 할 거는 아니죠.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노동조합률이 12%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노동조합률을 한 30%까지 올리는 그런 조합장려정책을 취할 겁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제는 선진국 시대에 와가지고 때법만 일삼는 노동조합은 그거는 유 후보님 말씀대로 강력히 규제를 해야죠. 대통령이 되시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이걸로 민노총을 어떻게 때려 부수겠다라는 이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수단입니다. 네. 마지막 수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까지 동원해 가지고 예. 민노총하고 종교조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예. 법만 지키면 문재인 정부가 법을 안 지켜서 그렇지 법만 지키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될 때는 극단의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 극단의 방법으로 뭘 하시겠다? 아니, 긴급 재정명령으로 2016년도 블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네. 노동법 개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 기금 재정 명령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 예, 예. 예. 그 법 개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해 보겠다. 예. 그거는 예.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예. 블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우리나라하고 법제가 비슷합니다. 예. 헌법이 긴급 재정 명령으로 노동법 개정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예. 의회에서 사실상 프랑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게 통과가 돼버렸어요. 국민 예. 지지를 받으면 통과될 예. 수도 있겠죠. 예. 그 대북 정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칙이 예. 그 상호 불간섭주의 예.
그다음에 체제 경쟁. 예. 그래서 제 의문이 불간섭주의면 북한의 인권 문제, 예. 핵 문제에 대해서도 불간섭입니까? 그리고 체제 경쟁이 예. 벌써 50년 전에 우리 1인당 소득이 북한을 능가했고 30년 전에 냉전이 끝났는데 예. 체제 경쟁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인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내정 간섭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우리가 그냥 두게 할 수 없죠. 그러나 북핵 문제는 해법을 아마 유 후보님하고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핵 공유, 안 그러면 그 전술핵 재배치, 이거로 균형을 맞추면 북이 핵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한 일이 없겠죠. 그러면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하는데 체제 경쟁이 끝나면 북은 괴멸이 돼야 됩니다. 동서독처럼. 동서독이 체제 경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동독이 괴멸이 되고 통일이 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브란덴부르크 문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를 보면 이 세 가지 원칙이 딱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에 상호 불간섭, 그다음에 불가침, 그다음에 건전한 체제 경쟁. 근데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지금 2021년으로 끌고 온 것도 이상하고 불간섭이라 그러면 보통 지금 북한이든 과거의 중국이든 과거 소련이든 자기 나라의 인권, 민주주의 이런 문제를 개입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내정 간섭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불간섭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다른 거는 불간섭하겠다는 거고 단지 인권 문제는 그건 인류 보편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간섭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91년도 그게 나는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게 과거하고 문제가 아니라 제일 올바른 방향으로 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입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다른 세 분과 1대1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나머지 세 후보님을 잘 모시고 원팀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 분 후보님들은 앞으로 또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디 저희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시기 간구합니다. 털끝 많지 의심도 없이 100%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홍준표입니다. 저 홍준표가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리고 원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장년에게는 여유와 안락을 주는 풍요로운 선진국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